완벽하게 끝났어. 모든 게 선명히 보여. 진실이 그 속살 활짝 열어 날 맞이하고 있는 지금. 살아있다 느껴야 할 순간.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거야? 단지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을 파멸의 끝으로 몰아세웠나. 그것이 사랑. 이해할 수 없어. 그를 그렇게 이끈 그 마음을 1882년 에딘버러 살인사건. 범인은 피해자의 아들. 아들을 감옥에 보냈지만 다음날 그의 어머니는 자살. 1885년 잉글랜드 은행 강도. 사건 발생 일 만에 범인 검거. 하지만 보육원에 보내진 그의 아들 2년 후 감옥에 투. 1887년 마리니티 교도소 탄옥 사건. 아버지 임종을 보기 위해 탄옥한 죄수 감옥에 다시 보내졌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음. 진실을 밝혀 정의를 지켜냈지만 그 정의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. 그런 걸까. 진실을 밝혀 정의를 지켜냈지만 하지만 밝혀낸 진실 내게 아픔으로 다가온 이유는 뭘까. 느낄 수 있어 그의 숨소리를. 피의 그 향기를 막아야만 해. 그의 아픈 그 진실을 외면한다는 것. 그것이 과연 정인가. 원하는 것이 단지 진실인가. 아니면 밝혀지는 그 과정 원하나.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무언가. 진실이 밝혀진 후 그 이후에 난 내 양심과 어떤 얘기를 나눌까. 와 대박. 에러 에러 에러.